포마스쿨 영어사 나디아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운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소's Fables 그 22번째 이야기 The Frog and the Ox 시작해 볼게요. 이번 이야기도 제목이 어렵지 않네요. 개구리와 황소라는 제목이죠. 자, 이번 이야기도 지난번에 21번째 이야기처럼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할 테니까 파트 1, 지금 시작하는 파트 1과 이어지는 파트 2 수업까지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파트 1의 수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아, 낯선 표현이나 어려운 거 또는 처음 봤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이제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발음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으로 들어가주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정확한 발음 공부 먼저 해보도록 해요. 자, listen and repeat after me, please. 갑니다. Let's go. Oh, father, said the little frog. 여기는 원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손짓을 해줄게요. To the big one. 자, 한번 짧으니까 길게. Oh, father, said a little frog to the big one. Sitting by the side of a pool. I have seen such a terrible monster. It was as big as a mountain. With horns, 조금 더, on its head. 자, with부터 한 번에. With horns on its head. And a long tail. And it had hoofs divided in two. 자, 여기도 조금 길게 한번 긴 호흡으로 가볼게요. It부터 to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긴 호흡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It was as big as a mountain with horns on its head and a long tail and it had hoofs divided in two. Tush, child, tush, said the old frog. That was only Farmer White's ox. It isn't so big either. He may be a little bit taller. Then I, 자, it부터 I까지 한 번 더 가볼게요. It isn't so big either. He may be a little bit taller than I. But I could easily make myself quite as broad. 한 번에 가봅시다. But I could easily make myself quite as broad. Just you see. So he blew himself out. And blew himself out and blew himself out 까지예요. 그래서 같은 게 지금 계속 연결되니까 한 번에 긴 호흡으로 한 번에 가봅시다. So he blew himself out and blew himself out and blew himself out. 자, 이렇게 자 파트 1의 수업 내용 한번 쭉 한번 봤고요.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두 장면으로 나눠서 일단은 part 1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Oh, father said a little frog to the big 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은 개구리. 그러니까 우리 little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 쫙 해준 적 있었는데 뭐 좀 크기가 작은, 적은 이런 뜻도 있었고 어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이런 뜻도 있었고 모모가 거의 없는 이런 뜻도 있었죠. 자, 여기서는 개구리 앞에 little이 붙었으니까 그냥 어린 개구리. 어린 개구리가 말했어요. 아빠, 아빠, 있잖아요 하면서 자, 누구한테? 당연히 아빠한테 말을 하겠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 원이 뭔지를 파악하는 걸 선생님이 오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요. 자, 어린 개구리가 말했다. 아빠, 아빠 이러면서 큰 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이란 단어가 1, 2, 3, 4 할 때 그 원, 숫자 1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앞에 나온 명사 표현을, 이름 표현을 다시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 개구리가 큰 개구리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rogs였으면 s가 붙은 frogs였으면 여기도 원에 s가 붙어서 once가 됐을 거예요. 하나를 받을 때는 one, 여러 개를 받을 땐 once로 받아들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바꿔주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자, 근데 그 아빠 개구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sitting by the side of a pool 이라고 돼 있네요. 오? pool?
그 저게 혹시 내가 아는 그 스위밍풀 할 때 그 풀인가 할까봐 선생님이 일단은 가려놓는 단어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풀 근처에 앉아있는 by side of 블라블라 하면은 뭐뭐 근처에 뭐뭐 옆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풀 근처에 앉아있는 그 개구리 근데 그 어린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있잖아요 아빠 I have seen such a terrible monster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도 선생님 오늘 설명할 거 좀 많으니까 필기 다 잘 하세요.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세 번째 형태인 과거 분사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해석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좀 평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나 has 뒤에 과거 분사 형태의 동사가 붙으면 경험을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뭐뭐 해본 적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뭐를 봤냐면 요것도 한번 알려주긴 했는데 such가 나오고 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 noun이 나오면 우리 이거 adjective는 a circle, noun 명사는 n circle 이거 하는 것도 우리 아주 초반 영상에 선생님이 다 해놨으니까 까먹은 사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주세요. 자, 그래서 search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 표현이 나오고 단수명사 어가 있으니까 여기 단수명사 표현이겠고 여기가 단수명사가 아니면 여기 어를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매우 어쩌구저쩌구한 엄청나게 어쩌구저쩌구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끔찍한 괴물을 봤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 표현인지 조금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She has a big mouth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big mouth는 수다쟁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she has a big mouth 하면은 아우 그냥 수다쟁이야 요 정도 표현이에요. 아우 걔는 뭐 말이 많아 뭐 수다쟁이야 요 정도 표현인데 요거를 요 such as를 이용해서 she has she has such a big mouth. Such a big mouth로 바꾸면 She has such a big mouth 이러면 그녀는 수다쟁이야 라는 표현보다 좀 더 좀 강하게 진짜 말 많어. 장난 아니야. 귀가 막 아찔해. 귀가 막 너무 아파. 막 이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좀 세게 표현을 한다라고 강조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끔찍한 굉장한 괴물을 봤는데요. 이러면서 It was as big as a mountain. 아, 우리가 배운 거 나왔다. As big as. 자, as하고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놓으면 뭐뭐만큼 뭐뭐한 이거 배운 거죠. 그러면 그놈이 그 괴물은 있잖아요. 산만큼 컸어요. 그리고 with horns, horns도 배운 단어. 뿔이 있었어요. 어디에? 머리 위에 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꼬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막 얘 난리 났어. 그리고 그 괴물은 가졌어요. hoofs를 가졌는데 두 개로 나누어진 hoofs를 가졌어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끔찍한 괴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앞에 부분은 요 정도 해놓고 모르는 단어, 가려진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pool, 그 내가 알고 있는 수영장 pool인지 가볼게요. pool, a small area of still water. 아, 좀 이렇게 작은 어떤 지역이나 구역인데 정지된 상태의 물,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 스틸이 뭐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도 있지만 정지된, 고요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요하게 정지된,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좀 이렇게 조그만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typically one formed naturall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래요. 아, 그럼 뭐 웅덩이 같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나왔네요. swimming pool 해도 되고 그냥 pool 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나 수영장. 근데 여기서는 개구리가 수영장 옆에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웅덩이 근처에 앉아있었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hoof 가봅시다. hoof the hard covering on the foot of an animal 이라고 되어있고 such as a horse or a pig 라고 되어있네요. such as 우리 저번에 한번
쫙 설명해줬었죠.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나 그런 돼지 같은 그런 동물의 발을 덮고 있는 딱딱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 발굽을 가졌다. 소 같은 동물, 말 같은 동물의 발을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장면 갔더니 지금 tush, oh, child tush 하면서 said the old frog. 여기서 old frog은 나이 든 개구리니까 아빠 개구리를 뜻하겠죠? 아빠 개구리가 뭐라고 지금? 애기야, tush, 뭘까? 자, 애기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that was only farmer white ox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려고 좀 파란색으로 놔뒀는데요. 이거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름 표현 뒤에 이름 표현 뒤에 어퍼서피 찍고 S를 붙이면 이거는 뭐 누구누구의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그 괴물은 있잖아. 괴물이 아니고 그건 그냥 농부 화이트 씨의 황소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황소 이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름 표현 뒤에 어퍼서피 찍고 S 붙이면 누구누구의 또는 누구누구의 것 하지만 요거 배우면 또 이거를 헷갈릴까 봐 요걸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퍼서피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하지만 이거는 is하고 not을 줄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기에 어퍼서피라는 그 표현은 뭔가를 줄여줄 때도 쓸 수 있고 또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구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괴물은 그냥 괴물이 아니라 농부 화이트 씨의 황소야 하면서 그거 그렇게 크지는 않아 either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그 괴물 희가 그 괴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괴물은 사실은 황소였으니까 황소로 할게요. 그 황소는 아마도 조금 더 클 거야. than I, 나보다 이렇게 돼 있네요. a little bit이라는 표현 약간의 조금의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아놓으면은 쓰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아마도 나보다 조금 더 클 거야. 메인은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도 있고 but I could easily make myself quite as broad 라고 돼 있죠. 하지만 나는 쉽게 내 자신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quite 꽤 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꽤 broad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빠 개구리가 뭔가 좀 이 말투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별거 아니야. 나보다 좀 커.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상상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just you see. 자, 봐봐. 지금 아들한테 야, 봐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o he blew himself out. 아까 했던 부분이죠. and blew himself out and blew himself out. 자기 자신을 그 스스로를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블루가 뭘까? 자, 일단은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출연을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그죠? 별로 안 자가 뭐 야 별로 안 커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뭐 나보다 조금 더 커 뭐 이랬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일단은 모르는 단어 한번 쭉 가보면 이제 정확하게 파트 1 내용 알 수 있겠죠? Tush부터 가봅시다. Tush, an exclamation of disapproval or contempt, a cake이라고 돼 있네요. 아, exclamation, 감탄사인데 disapproval, 찬성하지 않음, contempt,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감탄사래요. 그리고 archaic이 돼 있네요. 고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는 거. 지금은 touch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옛날에 썼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요새의 말로 바꾸면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찬성하지 않음 또는 뭐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요 정도로 우리 그 현재 말로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가야 뭔 소리니? 그렇게 아니야 하면서 그거 괴물 아니고 그냥 이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either 이렇게 자, either the one or the other 하나 또는
나머지 하나, 오, to indicate choices, 그리고 선택을 좀 가리킬 때 또 in addition used after a negative statement. 우리가 표현하는 건 요거예요. negative statement니까. 자, negative statement 하면 뭐냐면 부정문. 부정문에서 사용되는 in addition, 추가적인 거. 그러니까 요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자, 잘 읽어주고요. 둘 중 하나, 뭐 양방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부정문에서 사용하는 역시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거 그냥 농부 화이트 씨의 황소야. 괴물 아니고 황소야. 그리고 아유 그렇게 또 또한 그렇게 크지도 않아. 또한 그렇게 크지도 않아.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이제 broad 가봅시다. broad, a large from one side to the other side. 아, 한쪽 면에서 나머지 한쪽 면까지가 넓고 큰 거래요. 그러니까 wide, 아 넓은 이란 뜻이구나. 또는 including many things or people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뭐 많은 것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런 뜻이 돼요. 폭이 넓은 이란 뜻도 있지만 광범위한 뜻으로도 쓰여요. broad. 자 그러면 여기선 그거겠죠. 자 이거 설마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quiet 아닙니다. quiet는 조용하니고 quiet 이거 꽤 상당한 이거였어요. 꽤 상당히. 자 그러면 나는 쉽게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대? 크게, 넓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봐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아, 블루 너무 궁금하죠? 블루. 자, 블루는 사실 blow의 과거 형태였어요. blow라는 동사는 blow, blue, blow 이렇게 변하고요. 어, blow는 내가 알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of wind move creating an air current라고 돼 있네요. 바람이 움직이면서 대기의 기가 공기의 흐름, 좀 쉬운 말로 하면 air current, 공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 기류라고 하는데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거래요. 쉽게 우리는 쉬운 말로. 자,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 또는 to expel air through pursed lips라고 돼 있네요. 아, expel은 뭔가를 내보내다 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근데 공기를 내보내는 거래요. 뭘 통해서? pursed, 오므린 입술을 통해서 purse라는 단어가 요거 좀 알려줄까요? 요거 아마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따로 하면은 어? 뒤 없애면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purse,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백을 우리가 영어로 핸드백이라는 표현도 있고 purse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 purse가 동사로 쓰이면 오므리다예요. 그래서 그 동사에다가 뒤를 붙여서 오므라, 오므린 이런 뜻을 지금 만든 거라서 오므린, 입술을 오므려가지고 바람을 내뿜는 거,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후 부는 거겠죠. 자, 그러면 뜻은 이렇게 바람이 불다라는 뜻도 되고 입으로 후 불다라는 뜻도 있고 강타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대머리 아저씨 나오는 이야기에서 aim a blow 하면은 한방 매기다 이런 뜻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blow 썼었고요. 자, 그런데 특별히 blow라는 동사 뒤에 어떤 a라는 표현을 놓고 목적어 표현을 놓고 out을 붙이면 A를 부풀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봐봐 이러면서 내가 난 쉽게 난 크게 만들 수 있어 넓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자 봐봐 애기야 이러면서 자기 자 아들 저기 자식한테 자 애기야 봐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부풀리다니까 지금 과거시를 하니까 부풀렸다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부풀렸고 그리고 또 부풀렸고 또 부풀렸다 이러면서 지금 파트 1이 끝났네요. 와 개구리가 자기 몸이 막 부풀렸다라고 끝내는데 와 이 뒤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은 우리는 일단은 파트 2가 궁금하지만 파트 1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읽기 가면서 정확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 장면 나오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자기 스스로 복습 한번 하는 거 잊지 말기로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선생님하고 다시 가는 거죠. 어, father, 조금 길게 갈게요. 이제 학습했으니까. Said the little frog to the big one, sitting by the side of a pool까지. 어, 아빠, 아빠! 하면서 어린 개구리가 말했어요. 누구한테? 아빠 개구리한테, 큰 개구리한테. 근데 그 아빠 개구리는 웅덩이 곁에, 웅덩이 근처에 앉아 있었대요. I have seen such a terrible monster. 자, such a 하고 형용사 표현, 명사 표현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have 다음에 지금
과거 분사 붙여가지고 경험 표현 나타냈고요. 저 있잖아요. 엄청나게 끔찍한 괴물을 봤어요. 라고 하면서 It was as big as a mountain with horns on its head. 끝까지 가볼게요. And a long tail and it had hoofs divided in two. 있잖아요. 그 괴물은요. 산만큼 컸고요. 개구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만큼 컸고요. 그리고 머리에 뿔도 있었고요. 그리고 꼬리가 길었고요. 게다가 뭐 발굽도 두 개로 나눠진 발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딱딱해 보이는 그런 발굽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얘가 막 아빠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개구리가 Tush, child, tush 이라고 said the old frog. 아빠 개구리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자, 고어 표현이니까 요새 말로 바뀌면 아가야,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에이, 그럴 리가. 요 정도. 에이,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That was only farmer white ox. 자, 요거 apostrophe 표현. 자, 기억하세요. 아이, 그거, 그 괴물은 괴물이 아니라 그냥 농부 화이트 씨의 황소야 라고 해주면서 It isn't so big either. 아이, 그리고 또한 그렇게 크지도 않아. He may be a little bit taller than I. 아이, 그 황소는 자, 받아주면서 그 황소는 조금 더 클 거야. 나보다 조금 더 클 거야.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But I could easily make myself quite as broad. 그리고 있잖아. But, 그러나, 얘가 이렇게 조금 더 큰데, 근데,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그만큼 넓게, 그렇게 꽤 넓게 만들 수 있어. 쉽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just you see. 자, 봐봐라. So he blew himself out.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부풀렸고 또 부풀렸다 하면서 part 1이 끝났습니다. 자, 와, part 2에서 부풀리고 부풀렸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자, 우리는 궁금한 part 2에서 빨리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